이번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신호등이 직진 신호죠. 좌회전을 할수 없고 직진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행자 신호가 있네요. 그러면 차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차가 가고 여기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영상인데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뭐 속도가 있었는데? 속도가 어린이 30. 30. 30을 조금 30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이구 이게 뭐야? 어허. 초차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기서 가는데 이때 나오면은 처음에 요거 보일까요? 요거는 안 보입니다. 요거는 안 보여요. 운전자 눈에 안 보이고요.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m가 채안 되죠? 30으로 갔어도 못 피합니다. 근데 이 사건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가 80대 20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같이 타고 있던 7살짜리가 그다음부터 막 머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컨디션이 무진장 안 좋아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오셨대요.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아이, 42km로 나오는군요. 여기 속도가 있네요. 30이었어도 못 피하죠. 이 사건 사고요. 여기서, 근데 위에 속도가 나오네요. 36, 38, 39, 41, 아이쿠, 네. 30이었어도 못 피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대인 접수를 안 했었다가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편 운전사가, 그럼 나도 병원 가겠다. 대인 접수해달라. 그러고는 곧바로 병원 갔다 와서 진료를 보고, 그래서, 빨리 접수번호 달라고 그래서 보험 접수를 해줬답니다. 네,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냐? 이번 사고 100대0이에요, 100대0. 풀박차 잘못 없어요. 속도 30km에서 한 40km 간 거, 그것이 잘못일 수 없어요. 왜 30으로 갔어도 못 피할 사고고요. 그리고 내가 40으로 가서 결과도 커졌다고 볼 수도 없고요. 상대차는 뭐 하러 나온 건가요? 상대차는 좌회전하러 나왔답니다. 상대차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상대차는 직진 신호에 여기서 좌회전하러 나와서 나는 피해 보지만은 그 차가 날 때렸어요. 저기서 그렇게 나오면 되나요? 보험사는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저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없는 쪽에서 나왔으니까 저 신호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 불행이다. 안전운전 불행은 100대 0은 없다. 따라서 80대 20이다라고 하는데요. 풀박차는 내 신호를 보고 갔죠. 내 신호를 믿고 갔죠. 근데 그쪽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쪽 차에게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죠. 내 신호등에 있으면 내 신호를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상대쪽에 차가 안올 것을 믿는 거죠. 미리 저 앞에서 보였으면은 그럼 빵 속도 줄이고 하겠지만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상대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언제 좌회전해야 되느냐? 상대차는 직진한 차가 없을 때, 즉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렇게도 차가 안 오고 이렇게도 차가 안 오죠. 그리고 이쪽 횡단보도 두 군데가 보행자들 건너가죠. 그러면 딱요 사이로 홍해바다처럼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좌회전해서 보행자 없을 때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직진신호에 툭 들어왔어요. 이거 100대0이에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빨간불, 여기도 빨간불. 그래서 안심하고 좌회전하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꽝 때렸을 때. 신호위반한 차 100%다. 왜? 차가 안올 거를 믿고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 신호 직진 신호다. 그래서 난 신호를 믿고 가는데 안 보이던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냐? 결국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은 이 사건도 100대 0이에요. 그리고 또 100대 0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서요. 블록차 가는데 여기서 2차 튀어나오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무단히 툭툭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내 신호를 믿고 가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일 때 맞은편에서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부딪혔다. 그때는 신호를 보고 간 차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보험 판결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뛰어나서도 100대 0이에요. 차가 뛰어나왔어요. 저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보행자가 뛰어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됩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고요. 또 신호등 없는 쪽에서 나올 때는 양쪽에 차가 안 올 때, 빨간불일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